한인들도 많이 사용하는 드라이 샴푸에서 1급 발암물질 벤젠이 검출되었습니다. 제약 및 건강관리 제품을 측정하는 독립실험단체 발리션은 34개 회사의 드라이 샴푸 148개 중 70%에서 백혈병이나 혈액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인 일정 수준 이상의 벤젠이 검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벤젠이 들어간 드라이 샴푸를 판매했다고 언급된 브랜드는 폴 미첼, 썸범 바티스트, 세바스찬, 레드캔 등입니다. 일부 제품은 미식품의약국 FDA가 정한 기준을 훨씬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머리에 뿌리고 툭툭 털어내면 머리 기름과 냄새가 제거되는 드라이 샴푸는 일찍 출근해야 하는 현대인들에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또한 머리를 감고 말리는 데 드는 시간이 줄고 간편하기 때문에 고객이 많았던 가운데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의 경우 샴푸 제품은 미국과 달리 아예 벤젠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벤젠 성분이 있으며 아예 판매 허가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역시 한국 제품이 우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